안녕하세요, 우 선생님. 저는요, 지금 40대 초반이고요. 제 아내도 지금 40대 초반대인데 드라이버를 좀 바꿔주고 싶어요. 풀세트용으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온오프 클럽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런 제품이 있을까요? 자기야, 고마워. 구독! 좋아요! 안녕하세요. 옥수인물의 옥선생입니다. 당연히 있죠. 뭐 이거는 나이를 떠나서 너무 유니버설하게 사랑받는 클럽이 있는데요. 이 온오프에는 LP 시리즈가 있어요. 레이디스 플레이어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이 모델은 정말 전통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이거든요. 뭐 라인도 잡혀 있고 이런 파워 트렌치 때문에 힘을 적게 써도 수축 팽창도 되고 클럽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 제가 리뷰를 아주 자세히 해놨습니다.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렇게 휘는 클럽이잖아요. 그런데 제가 한번 쳐보면 이거 부러지면 어떡하죠? 쭉 때렸잖아요. 근데 여성 클럽이잖아요. 근데 쫙 날아가가지고 계속 버텨주는 거 보세요. 거의 한 247 정도 나오는데 그렇다고 얘가 300m를 쳐주진 못해요. 왜냐면 샤프트 한계가 있기 때문에. 근데 여성용 클럽이에요. 여성용 클럽인데 이렇게 잘 받아준다는 거예요. 너무 치기 쉽고 볼도 너무 잘 뜨고 가볍고 이거 샤프트가 불과 38g 밖에 안 해요. 와우. 얼마나 가볍습니까. 그래서 여성분들이 여기에서 탁 잡은 상태에서 툭 쳐도 생각한 거 이상으로 반발력을 뽑아내요. 샤프트가 그만큼 튕겨주니까. 그래서 다이와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신박하고 뭔가 이 신비로움이 있어요.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온오프에 대해서 정말 리뷰를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LP419는 무슨 클럽을 사줘야 되지? 아니면 무슨 클럽을 사야 되지? 그렇게 고민될 때 그냥 사시면 돼요. 심지어 40대, 50대 여성분들이 쓰셔도 됩니다. 제가 딱 루트를 알려드리면 LP4 뭐로 시작하는 드라이버 우드 또는 아이언 세트로 운동을 하시다가 뭔가 좀 모르게 거리가 줄어든 느낌이 들었어요. 그때는 아예 비거리 아이언인 FF247 시리즈로 오시든지 아니면 약간 중후한 느낌의 G3 플래티넘 시리즈로 오시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편한 골프를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여성분들이 골프클럽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시면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는데 LP419, LP4 시리즈를 사시게 되면 아주 안전한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채널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은 제 여기 전화번호로 직접 컨택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.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설명란으로 내려가셔서 링크를 하시면 아주 편하게 원클릭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옥스윙몰의 옥선생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